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타바타 유산소 운동 한번 해볼게요. 타바타는 20초 운동하고 10초 쉬어가면서 진행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바타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어려운 동작을 하더라도 아, 20초면 하면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총30 동작을 할 거고요. 총 15분 운동할 거고, 20초 운동하면서 10초 쉬어가면서 타바타 운동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스텝 아웃 해주시고, 팔은 옆에서 위로 쭉쭉 펴주시면서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다리 옆으로 뻗으실 때, 쭉쭉 다리도 옆으로 팔도 옆으로 쭉쭉 펼게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 옆으로 움직이셔서 가지고 오셔서 다리를 무릎으로 무릎이랑 팔꿈치가 맞닿게 할게요. 무릎 들때 다리 쭉 올라갔다가 스텝 아웃 하셨다가 트위스트. 똑같이 반대쪽 진행할게요. 옆으로 스텝 아웃. 왼발 나가셨다가 오른 다리가 트위스트. 다리 올라올 때 하셨어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다리를 앞으로 킥할 거예요. 똑같이 스텝 아웃 하셨다가 올라오면서 다리 앞으로 킥. 시작할게요. 다리 앞으로 차실 때 숨을 강하게 내뱉으시면서 내 손이 발끝에 최대한 닿을 수 있도록. 반대쪽 진행할게요. 우리가 많이 걸을 때 앞뒤로 걷기 때문에 다리를 또 의식적으로 옆으로 하는 운동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이 잘 맞으니까. 숨 내뱉으시면서 킥. 이번에는 점핑잭 뛸게요. 20초.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면 그냥 스텝잭으로 해주셔도 돼요. 네, 괜찮으시다면 뛸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발가락이 닿도록 몸을 틀어서 토를 터치해 주시고 올라올 때 힐 레이즈 할게요. 시작할게요. 터치. 터치. 상체를 트위스트 하면서 내리셨다가 위로. 쭉쭉 위로. 스트레치 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진행할게요. 잘하셨어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다리를 옆으로 빼셔서 똑같이 도로 트위스트 할게요. 스텝 아웃해서 다운, 업, 다운, 업. 힙 인치 뒤로 쭉 해주시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스케이트 타듯이 땅에 손을 대셔도 돼요. 또 땅에 닿으면 조금 밸런스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최대한 상체가 숙여지면서 네 손가락이 땅에 닿을 수 있는 만큼 해주셔도 되고,
밸런스가 좋다 그러면 손을 두고 헤어서 진행하셔야 돼요. 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인치웜 가셔서 스파이더맨 스텝 다시 올라올 거예요. 시작할게요. 한쪽 다리 옆으로, 어깨 옆으로 스텝 아웃 한다 생각하면서 스파이더맨. 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에서 스파이더맨 스텝 할 거예요. 하나, 둘, 바꿔가면서 진행할게요. 시작할게요. 손바닥을 매트에 누르면서 배에 힘주고 다리를 교차할 거예요. 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마운틴 클라임. 마운틴 클라이머. 세 개씩 나눠서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숨을 강하게 뱉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일어나셔서 오른쪽, 왼쪽 다리 지탱하시고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올게요. 당기실 때 숨을 하셨어요. 반대쪽 똑같이 진행할게요. 20초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리를 들면서 손바닥을 밑으로 쳐주시고 발끝 발끝 킥 다운 다운 킥 킥 배 힘주시고 무릎을 쭉쭉 당겨주시고 햄스트링 스트레치하면서 발가락 터치하시는 만큼 차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매트 오셔서 리버스 스텝을 하셔서 리버스 스텝 걷고 크랩워. 자, 걷고 크랩워 갈게요. 하나, 둘, 걸을게요. 왼발, 오른발. 배 힘주셔야 돼요. 배 힘주시고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에서 베어 워크 가서 점프 체크. 하나, 점프 체크. 왼발 점핑 체크. 오른발 가지고 오면서 베어 워크 점프 체크. 왼발 가지고 오면서 베어 워크 점프 체크. 하나 더. 와,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사이드 누우셔서 사이드 플랭크. 위에 있는 발 드셨다가 딥. 스트레치 하시고 딥. 킥. 내렸다 올리고. 어깨랑 팔꿈치를 단단하게 매트 위로 눌러주시면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자, 똑같이 반대쪽 진행할게요. 팔꿈치랑 어깨랑 단단하게 고정하시고 다리 옆으로 들었다가 엉덩이 내렸다 올리고 다리 들었다가 엉덩이 내렸다 올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힘내세요.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펀치 앞으로 4개, 무릎으로 킥 2개 할게요. 펀치, 오른발 킥, 킥, 왼팔 펀치, 왼다리 킥. 리킥 갈게요. 2개 펀치, 왼쪽 리킥, 오른팔 그때 쓰셔서 스쿼트 하시고 힐 레이즈 할 거예요. 스쿼트 내려가셨다가 뒤꿈치 들어주시고 다시 스쿼트 내려갔다가 뒤꿈치 들고 스쿼트 내려갔다가 레이즈 내려갔다가 자리 돌아갈게요. 스쿼트 힐 레이즈 다시 한 번 더 스쿼트 힐 레이즈.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 런지 갈 거예요. 사이드 런지 가셨다가 올라오셔서 니 트위스트. 사이드 런지 가셨다가 니 트위스트. 올라와서 트위스트. 트위스트. 잘하셨어요. 반대쪽 똑같이 할게요. 다음은 여기 시작해요. 사이드 런지 가셨다가 와서 트위스트. 사이드 런지 갔을 때 힙 인지나 엉덩이 충분히 이완해 주시고 트위스트.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스쿼트. 스쿼트 펄스 두 개 한 다음에 일어나서 점프 할게요. 점프가 힘드시면 스쿼트 두 개 힐 레이즈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면 점프 할 거예요. 서고 다시 스쿼트 펄스 점프 서고 다시 스쿼트 펄스 한 다음에 점프. 잘 하시고 계세요. 다리는 옆으로 보내시고 팔은 윈드밀처럼 돌려주시면 돼요. 시선은 땅 아래 고정하시고 어깨랑 허리가 트위스트. 리버스 런지 해서 니킥까지 갈게요. 리버스 런지 하셨다가 니 올라오고 가능하시면 올라올 때 점프. 힘드시면 그냥 무릎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한 번은 그대로 당기고 한 번은 점프하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반대쪽 할게요. 갈게요. 다운 무릎 점프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스쿼트 하셨다가 다리 옆으로 사이드킥 갈게요. 여기 있는 허벅지 자극이 돼요. 잘하셨어요. 똑같이 반대쪽 할게요. 스쿼트. 고관절이 딱 킥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최대한 늘려주시고
왼쪽 허벅지 늘려주셔서 우리가 살을 좀 뺄 수 있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는 벗을 킥 이렇게 하면 되고 엉덩이를 팔을 옆으로 당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 빠르게 심장이 뛰도록 당길 때 후. 어떠셨어요? 20초 운동하고 10초 쉬어갔지만 20초가 짧은데 15분 동안 진짜 심장을 빨리 뛰게 운동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하는 게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같이 운동하면서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